자, 오늘 우리 금요일 김일구 사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네. 아,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는 건데,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를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참, 사모님. 네, 예, 저희 얘기하다 깜빡이, 인사도 깜빡했네요. 아니, 하나부터 9까지 해야지. 하나부터 9까지 네.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부터 9까지 하디슈? 하나부터 9까지 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우리 김일구 장부님. 가끔 19금도 있어요. 자, 우리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는 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잘못된 정보가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신하고 양적완화를 구분하는 거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지난 10년 동안 양적 완화가 핵심이었어요.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는 자산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게 장기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면은 뭐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채권의 금리처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주식에서도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배당주, 우선주.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2014년, 15년 이럴 때 뭐 배당주, 고배당주, 우선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모습인데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뭐 기사도 보고 여기저기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확실히 사람들은 과거에 사는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받아들인 정보를 새롭게 정보가 바뀌었는데 그냥 과거로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앵커링 네.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세상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제한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미 연준이 드디어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 네. 뭐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는 양적 완화가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여신이에요. 돈 빌려주는 겁니다. 전부 다.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 이거는 양적 완화가 아니고 여신입니다. 여신. 여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양적 완화 시대 때 나타났던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적 완화에서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낳았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을 계속 강세로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막 그랬는데 이 여신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여신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자산이 강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채권은 아니죠. 인플레이션에서 부동산이 강할 거냐? 근데 지금 다들 뭐 기관들 다녀보면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고 네.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여신을 막 중앙은행들이 제공을 하는데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뭐 이런 네. 식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 10년 동안에 양적 완화가 만들어 놓은 세상 투자하고 네.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여신이 만들고 있는 세상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양적 완화와 여신을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일 건데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 흔히 일반적으로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대출입니다. 네. 대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은행이 한다는 RP. 레포. 예. 예. 이것도 돈 빌려주는 것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RP 대상이 되는 채권 보통 국채나 뭐 아주 뭐 산업은행채, 뭐 통한채 이런 것 같고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네. 그런 행위로 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음. 예. 네. 어음. 초대형 IB라고 하는 회사 중에서 한 세 군데 정도를 가시면 예금하듯이 이게 그 발행어음이라고 해야죠. 어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어음을 그러니까 살 수 자기 있어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대우가 한투증권 뭐 이런 데가 지금 허가가 나 있죠. 네. 초대형 IB라고 해서 자기 대우증 미래에셋은 허가 안 나 있고요. 예, 한투증권하고 또 뭐 어딘가요? 뭐 NH하고 KB하고 아마 세 군데가 예, 거기서는 이제 자발어음이라고 자기가 발행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종의 약간 수신 기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거는 수신 기능인데 예. 이제 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돈을 빌려주는 행위로서의 어음에는 예. 보통 어음 할인이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어음 할인은
일반적으로 진성 어음이라고 하고 예. 이거는 이제 뭐 한국은행이나 일반 은행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성 어음이라고 하는 건 실제 상거래가 있었는데 3개월 후에 돈 줄게. 그런 거를 할인을 해 주는 것이죠. 네. 이것도 일종의 여신 행위에 해당됩니다만 요거는 어느 나라든 이거는 상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일반적인 여신으로는 이제 기업어음 CP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네. 그건 자금 조달의 목적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신이라고 하면 핵심은 대출, RP, 그다음에 기업어음 예. 이쪽을 핵심으로 보면 됩니다. 아, 옛날에는 그러면 그냥 돈을 기업들은 막 주진 않았어요. 옛날에도 빌려준 거 아니에요? 빌려줬죠. 그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거하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주는 걸로 보면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단기라는 겁니다. 지금 짧아요. 지금 여신의 핵심은 짧습니다. 보통 1년 이내. 10년 장기 저리 대출 이런 것 많이 없죠, 사실. 예, 그게 여신은 핵심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RP 이런 거는 뭐 7일짜리, 14일짜리 뭐 보통 그래요. 길어봤자 한 달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보험 보통 3개월짜리입니다. 예. 6개월짜리도 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출 보통 1년 이내. 그렇죠. 하죠. 조건을 예.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연장하고. 예.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불렀거든요. 회사채를 매입한다. 아니 그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사면서 돈 빌려주는 거잖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는 건 내가 이제 3개월 빌려주고 3개월 빌려주면 다른 채권자에 비해서 내가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어요. 이게 네. 여신입니다. 그런데 네. 내가 3년짜리 회사채를 사버렸어. 네. 그러면 3년 동안에 기본적으로 돈이 묶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샀다가 중간에 팔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은행이 그런 트레이딩 하진 않죠. 그렇기 예. 때문에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하고 운명을 완전히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 3년 이내에 돈 빌려주고 돈 회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은 돈 빌려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돈 빌려준 것과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1년이 넘어가는 것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 연준이 했던 거는 국채를 뭐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10년, 30년까지 사고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 자산을 사서 자산의 가격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자산을 사서 그 가격을 올려주는 거. 국채를 사서 국채 가격을 올리고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예. 회사채를 뭐 유럽 중앙은행 그렇게 해서 회사채를 사서 회사채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여신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 주는 거예요. 예. 이것과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그 중개물인 이 자산의 가격 올려주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의무를 부과하는 거네요. 갚으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기존에 가령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네. 자산을 매입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게? 가령 그게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치면 네. 또는 뭐 증권회사에다가 뭐 저기 증권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사준다라거나 네. 양적 완화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길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A라는 회사가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데 ABC 회사들이 다 어려운데 A라는 회사에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뭐 한 5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를 중앙은행이 그냥 사주는 거는 양적 완화고 맞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죠. RP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회사에 돈을 내가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건 이건 여신이고 네. 맞나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뉴스 3에서 마지막 뉴스 네. 중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증권회사에도 대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권회사한테 예, 증권회사가 발행한 한 3년짜리, 5년짜리 회사채를 시장에서 혹은 그 발행사에서 이렇게 사버리면 네. 아까 김상무님처럼 그건 양쪽 안 한데 대출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출의 기간이 대충 3년, 5년 아니거든. 자, 3개월만 급하게 해줄 테니까 네. 갚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가령 3년짜리 회사채를 사면 중앙은행이 3년 동안 이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3년 동안은 괜찮겠네 되는 거죠. 네. 중앙은행이 3년짜리 회사채를 사줬는데 이 회사가 3년 이내 망할 가능성 없잖아. 중앙은행이 그렇게 할 네.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3년 동안은 열심히 가지고 놀아요. 예. 가격을 마구마구 끌어올리죠. 어차피 뭐 중앙은행이 3년 동안은 지켜줄 거기 때문에 가격을 마구 끌어올렸다가 뭐 3년쯤 지나서 뭐 팔던가 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중앙은행이 뒤에 있으니까 나는 그 앞에서 열심히 놀면 돼요. 근데 중앙은행이 3개월짜리 그냥 어음을 사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개월 동안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자산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신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3개월이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여신은 3개월이라고 했고 이번에 미 연준이 한 거는 3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3개월짜리 여신 프로그램입니다.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옛날에 국채만 하다가 이번에 뭐 기업들까지 하는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확대한 게 아니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고 네. 미 연준이 비상상황이다라고 해서 일반 기업들에까지 대출을 확대했는데 그 대출의 핵심은 3개월 이내라는 겁니다. 90일 이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아까 이제 뭐 김동완 소장님 한국은행 80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근거가 그 80조에 그런 게 있어요. 은행 한국은행 법 80조.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 법 80조. 네, 그거는 돈 80조가 아니고요. 네. 네. 미 연준법에 13조 3항하고 한국은행의 한국은행법 80조 1항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는 데는 정부와 은행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및 정부 기관하고 네. 그다음에 은행하고만 중앙은행은 거래를 해야 돼요. 네. 한국은행법 79조에 민간과의 거래 제한이라는 항목으로 한국은행은 정부, 정부기관,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라. 네.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79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80조에 확 바꿔가지고 79조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비상상황에서는 은행 이외의 그 금융회사 등과도 금융회사 등 영리 예. 영리기관과 예 영 그러니까 영리법인과. 민간 기업 예. 영리 기업과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7명인데 4명 이상이 네.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뭐 있냐면 그 앞에 보면은 금융통화위원이 예.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한국은행에 손실을 입히면 연대해서 배상 책임할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 정신 차려라 이런 거군요. 예. 금융위원이 그걸 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금융통화위원이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근데 네. 그때 의결을 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사소한 어떤 중대한 실수가 있었어. 네. 또는 자기가 고의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다고 한다면 연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전례는 없죠. 아니 네. 한국은행이 뭐 몇천억 몇조 단위일 텐데 그걸 그러니까 개인... 심리적으로 이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 그걸 보면 80조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뭐 이거 아무한테나 돈 빌려줄 수 있겠네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앞에 금융통화위원들한테 이제 그런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뭐 미 연준은 저렇게 기업들 일반 기업들한테까지 저렇게 막 돈 빌려주는데 네. 우린 지금 뭐 하냐라고 네. 하는데 이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법 13조 3항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비상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예 그리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90일 이상의 대출을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7일 이내 의회 상원과 하원에 보고를 하도록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30일에 한 번씩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결정을 했죠. 연준 이사들이 결정을 했는데 즉각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준 이사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연책이죠. 예.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법에는 80조 1항에 그냥 뭉뚱그려 돼 있고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손이 나가기가 어려운. 근데 이것도 그 한국은행법에도 1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 보면. 네. 여신의 행위에 대해서 1년 이내. 이 때문에 그게 네네. 이제 뭐 증권회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이라고 뭐 대출해 준다고 해서 그게 1년을 넘어서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뭐 3개월짜리 기업보험 이쪽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 언론들이나 이런 데는 그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다 무슨 무제한 양적완화 이렇게 쓴 거예요? 모르죠. 아 그런가요? 아, 모를 모르... 수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비슷해 보이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론이. 아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양적완화를 이렇게 또 쓴 건가요 그냥? 네. 근데 금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잘한 거 맞고 그 사람이 맞는 거고 돈을 네. 잃었으면 틀린 거고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이것저것 개념을 다 혼동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혼동해놨기 때문에. 근데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돈을 번다라는 건 없거든요. 이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뭐 결국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지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개념을 마구 섞었었어요. 아무거나.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물결이 바뀌는 상황에서 네. 과거의 양적 완화를 갖고 돌아갔던 세상과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아, 그리고 이 효과가 네. 그 장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 대충 들어보니까 그 양적 완화는 이런 뭐 회사나 이런 데 어려운 데도 그냥 살려주는 거고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망하지 않게 잠깐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기업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양적 완화는 자산을 매입해서 자산의 가격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채권의 가격이나 회사채의 가격을 올려주고 회사가 절대 안 망하죠. 뭐 가격을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에서도 야 저거 사면 되겠네. 중앙은행이 계속 가격 올려주는데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쪽으로 돈이 몰려듭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왜 내가 생산 활동을 하겠습니까? 네. 이 자산에 투자나 하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느냐면 이게 실물 경제 활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금융자산, 부동산에만 드립다 투자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그래서 이게 2015년, 16년부터 나온 반성이 뭐냐면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IMF 총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은행 너희들 지금 당신네들 뭐 한 줄 아냐? 지금 안 보이냐? 그 양적 완화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쪼개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양적 완화에 열광을 해서 전부 다 금융자산,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실물 경제 활동은 증가하지 않아요. 돈이 일로 가지 않고 돈이 뭐 조그마한 기업들 새로 기업 만들어가지고 생산활동하자 고용하자 이런 데 돈이 안 가고 전부 다 뭐 상장기업 부동산 이런 데로만 돈이 다 가다 보니까 이쪽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왔겠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저소득층은 GDP 성장률이 올라가야지 그죠?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업 활동이 조그마한 기업 활동이 증가해야지만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래야지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건데 당신들이 양적 완화해가지고 지금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극좌들이 막 등장. 이 빈부격차가 이렇게 확대가 안 됐으면 이게 중도 쪽으로 모여들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근데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사람들이 극좌 세력이 마구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가르 총재가 있을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네들이 양적 완화해가지고 지금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게 실물 경제 활동, 이쪽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이게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단점이었어요. 네네. 자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렸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물려들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똑똑한 거죠. 똑똑해서 여기서만 놀고 그래서 주식이 아무리 비싸도 야, 그 아마존 구글에 새로 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마존 구글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거 만들어봤자 안 돼. 그냥 아마존 구글이나 사자. 계속 자산가에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이 아마존 구글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는 거의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근데 어려운 상황이 와버렸군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뭐 할 거냐에 대해서 네. 라가르드가 ECB 총재가 되면서부터 작년부터 했던 이야기는 그거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냥 정부가 돈 풀자. 재정을 써라. 예. 정부가 돈 풀자.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돈 풀어가지고 금융기관들한테 돈 풀고 금융기관들이 이게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여기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실물로 넘어오겠지 생각했던 거 이제 그만하고 이걸 통화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통화정책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게 가격 체계를 바꿔서. 근데 이렇게 했더니 나타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실물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죠. 기업들은 계속 망해가고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흥하는 애들만 소수만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흥하고 대부분은 이게 원가를 뽑아내지도 못하고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망해가고 네. 이게 양적 완화였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어요. 네. 그 새로운 방식은 그래서 이제 MMT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게 제가 작년에 MMT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게 요게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MM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 스톱 윤전기라고 생각하죠 중앙은행은. 네. 정부가 필요한 데다가 돈을 주자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미국에 지금 천만 명이 실업자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급여를 일주일 뭐 큰 기업도 한 2주일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그렇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 야 정부가 뭐 비상급여 대책도 만들고 했던 그 실업수당도 만들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 잠깐 쉬자. 그러면 이제 사장님 그러면 저는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받을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월급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쉬어라고 하면 한 달 월급이 비는 문제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불러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인데 뭐 일주일 이렇기 때문에 쉽게 실업되고 실업수당도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개념이 많이 많이 달라요. 많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러는 거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실업수당을 줍니까?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실업수당 주자. 그리고 그 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오자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발행하겠습니까? 이걸 국채를 찍어가지고 주자. 그런데 국채를 찍으려고 했더니 채권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못 사줘.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네. 야 앞으로 정부가 돈 엄청 쓰겠네. 뭐 그러면 국채 많이 짓겠네. 그러면 내가 국채 안 사야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이미. 그러니까 단기는 짧은 국채는 말고 긴 국채는 앞으로 재정 많이 무너지겠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잖아. 이제는 중앙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자산 사고 자산 가격 올려주고 정부는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2008년 이후로 2009년 두바이 막 망할 뻔했죠. 재정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1년 미국이 돈 쓰다가 미국 정부가 돈 쓰다가 신용등급 강등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이 그걸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재정건전법을 만들고 네. 그건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그거 보고 따라서 담뱃값 인상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인상하고 그러다가 지지기반이 현저한 이탈을 낳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열심히 돈을 찍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정부는 가만히 있고 이게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건데 이게 2015년 16년 지나면서 각국에서 이제 이 새로운 위기가 오면 방식을 달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새로운 위기가 왔어요. 와서 하는 방식은 정부가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정합니다.
심지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국이 하고 있는 게 그거죠. 미국은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긴 합니다만 이거는 기업들한테 대출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동원 선생님 말씀 특별목적의 회사에다 대출을 해줘요. 이 특별목적의 회사는 미국 재무부가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본금을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300억 달러를 한다는 거죠. 네, 망하면 미국 재무부가 망하는 거지 연준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연준은 미국 재무부한테 돈 빌려준 재무부가 만든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것과 크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 연준법 13조 3항에 보면 연준이 비상시에 일반 대출을 기업들한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절대로 유동성 지원만 하지 절대로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 기업의 CEO한테 각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각서를 받아요? 각서를 받아요. 우리 기업 지금 그 뭐 네. 망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솔번시 문제라고 아니고요. 리퀴드티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가 만든 회사에다가 연준이 돈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 게 이번에 언론에서 미국이 드디어 무제한 양적 완화 들어갔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거 여신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네네. 정부가 하라는 데다가 여신을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 김일구 상무님한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열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지. 좀 대단합니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왜요? 아, 이해가 잘 되나 봐. 아유, 너무 잘 되죠.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전 뭐 경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니, 그래서 내가 네. 아까 막 그 우리 김상훈이 얘기를 듣다가 번뜩 네. 생각난 게 그거잖아요. 양적 완화를 막 하니까 양극화가 됐잖아요. 양극화. 네, 네, 네. 돈 있는 사람은 채권 사고 돈 있는 사람은 부동산 사고 자산 가격 올라가고 뭐. 미국 주식 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딱 터졌잖아. 네. 또 막 미국에서 뭐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한다 그러고 신문에서 쓰고 또 한국에서는 한국형 양적 완화 쓴다고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운동해야 돼. 동학 개미 운동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때라도 주식 사야 되겠네. 주식 빠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거 심리 읽어보라니까 우리는 딱 꼬집어서 생각은 못 하는데 네. 우리의 뇌 구조나 우리의 이 뭔가 알 수 없는 그 딱 이게 체감할 맞아. 2008년 9년도에 있잖아. 네. 우린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부터 돈 있는 놈들은 다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 위기 왔어. 아, 나도 여기 편승해야 되겠구만.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이제 대출을 해 주는 건데 네. 이 그러니까 일단 뭐 망할지 이건 안 망할지. 이건 아닌데 그로 가. 아유. 뭐 얘기 좀 해 보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망할지 안 망할지 잘 모르고 일단 뭐 대출을 해줍니다.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 뭐 저기 뭐냐 회사채 안정기금에다가 20조 원을 만든대요. 그거는 은행들이 출자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 은행들이 이걸 뭘 사주느냐면 기업들 일반 기업들 증권사 말고 일반 기업들의 그러니까 회사채 뭐 기업보험 이런 걸 사면서 네. 얘들을 이제 일단 살려주는 거죠. 그게 이 기업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유동성 문제인지 솔번시 문제인지 단순하게 현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망하는 건 사양산업이고 망하는 건지 네.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돈을 빌려줍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도 영리기업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 다 살릴 수 없는데 네. 경제가 처음에 그 지금 이 기업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망하게 하면 충격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뭐 다 안 되는 거 다 망해야지가 아니고 구조조정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일단 은행들이 채권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네. 이미 채권단을 구성했습니다. 은행들 한 군데 한 군데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통의 펀드를 만들어서 네. 이 공통의 펀드가 이해관계 하나로 채권단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기업은
저게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비용을 쓰는 거야? 그러면 자구 계획을 요구하겠죠. 네. 안 되겠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예전과 달 예전에는 뭐 무조건 가격을 끌어올려주니까 야 망할지 안 망할지 중요한 게 일단 그 주가 올라가잖아 사자. 아, 그러네.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네. 왜냐면 봐봐요. 내가 계속 느낌이 오는 게 네. 양쪽 하나 하면 의무 관계가 없어. 지가 좋아 산 거니까 자산을 중앙은행이. 네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는 거지. 근데 재정을 쓰면 네. 정부잖아. 정부. 네. 그거는 그 이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파워가 세지잖아요. 네. 야, 그럼 니네 보고 니네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니네 그냥 살아만 있으라고 한 거야.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 이제 동학개미운동 참여한 사람들은 야, 2008년도에 양쪽 하나 해서 그때 자산 가격 많이 올랐지. 예.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해서 요번에 부자 돼야 되겠네. 네. 했는데 외국인들 계속 팔어. 외국인들 그거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린 모르고? 정프로는 모르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사소한 차이처럼 보입니다만, 향후에 10년간의 경제를 규정할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양극화에다가 좀비 기업들이 네.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금리를 확 낮춰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무모하게 하잖아. 지금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다 돈을 막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구조조정하고 우리 이 기업 이만큼 지금 생산 설비가 있으면 우리 다 망해. 근데 계속 그 생산 설비가 유지가 되면서 물건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요. 좀비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아주 낮은 금리로 뭐 대충 돈 빌려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못 해요. 덩치가 커지고 뭐 지금 한두 해 뭐 이렇게 돈 지원했나? 계속 낮은 금리로 은행들 대출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엮여 들어가서 구조조정 못 하고 그러면 좀비 기업들은 야, 직원들 월급만 주면 되지 뭐 계속 살아가면서 덤핑 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근데 디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면 조그만한 기업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진이 안 나오거든요.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뭐 경제는 그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인 야성을 갖고 돌아가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기업 활동을 왜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하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도 야 물건 만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물건 만들고 나면 원자재 3개월 전에 샀는데 물건 나올 때 되면 가격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기업 활동 하거든요. 이게 동물적 야성, 야성적 충동의 핵심인데 3개월 전에 내가 원자재 사가지고 지금 물건 만들었더니 3개월 후에 물건 값이 떨어져요.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아. 다들 뭐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를 갖고 그냥 대충 변동 비용만 남 직원들 월급만 주면 계속 물건을 찍어요. 그럼 계속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죠. 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누가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2008년 9년 양적 완화한 거 그 자체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오래 할 건 아니었는데 이거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좀비 기업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경제는 갈수록 망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대출해주고 시간을 두고 구조조정을 해가자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 프로그램의 그 1막 1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네.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자산 가격의 상승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잖아. 네. 안 돼요. 지난 10년하고 앞으로 10년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 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지금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저기 뭐 이 다르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데 주가가 그런다고 떨어진다? 오히려 올라갑니다. 예? 오히려 올라가죠. 우량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물가가 이제 저는 지난 10년간의 양적 완화가 물가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기업들을 압박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조그마한 기업들이 다 지금 생존의 기로에 코스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정부가 돈을 쓰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죠. 그럼 지난 10년 동안은 마구 대출을 해줬으니까 누구나 돈을 빌려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다 잘 안 해줘요. 네.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후에 100만 원의 값어치가 엄청 차이인데 빌려주면 은행이 무조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막 끌어올리는 레버리지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레버리지 비즈니스 대표적인 게 부동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네. 증권업이 레버리지 비즈니스 핵심이죠. 아. 은행 증권업인데 은행이야 좀 다르게 보면. 거긴 안 돼도 됩니다. 예, 증권업이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뭐 자금 많이 딸린다 그랬는데 좀 네. 오해하신 분들 많고 ELS가 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ELS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왜냐면 아, 이제 아, 박도희 부장이 와가지고 지금 아. 선배님의 명강의를 계속 들으려고 그래. 자기 수준인데. 근데 지금 사실 그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네. 그 하나부터 아홉까지 김일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일각에서는 19금 김일구란 별명도 있어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아. 갑자기 해버리니까 막 오 뭐야 막 머리 아파. 그래서 연소자나 이 저 노약자는 들으면 안 되는 아. 얘기를 가끔 하거든. 지금 오늘이 그 얘기거든. 네네네. 요거는 요 따로 좀 합시다. 아, 시간 좀 요건 좀 약간 왜냐면 계속 더 하면 지금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좀 하면서 네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저 증거 자료도 좀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뇌가 싸늘해지는 시간. 아 근데 그런 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거 아니고 저쪽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유로, 말씀드리는 거지. 10유로 왔다. 강의료를 안 내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분은 유럽에 계신가? 아. 이 자산 말고 저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자산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산은 뭐고 저자산은 뭔지 따져보자고요. 정프로 지금 굉장히 불안해. 네. 자 오늘 함께해 네. 주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 정말 가디르고 이 말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빨리 다 쓰세요. 갓 자, 쓰시고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